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스마트 교회 만들기 시리즈로 좀 장난감 같은 것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교회에서 찬양할 때 드럼 많이 쓰시죠? 전통적인 드럼이나 전자드럼이나 찬양할 때 필수적인 악기가 되었는데요. 고급 드럼은 가격도 만만찮게 비싸죠.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전통 드럼을 쓰다가 교회가 작으니까 드럼 소리 크기를 조절하기도 힘들고 찬양 방송에 드럼 소리를 넣으려면 마이크 세트를 갖춰야 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전자 드럼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갖춘 드럼은 공간이 작은 교회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저희 교회에서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아침부터 와 계셔서 점심 식사하기 30분에서 1시간 전부터 찬양을 합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찬양과 말씀을 들려드리려고요. 그런데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니까 단조로워서 토요일에는 건반과 드럼 치는 분들이 같이 반주를 해줍니다. 식당에서 찬양을 하기 때문에 공간이 매우 좁죠. 그래서 일반적인 드럼은 꿈도 못 꾸고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장난감 같은 드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시연하는 걸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구입해서 저희 오디오에 연결해서 쳐봤더니 소리가 훌륭하더라고요. 물론 전문 음악가들은 못 쓰겠지만 교회에서 찬양 반주에는 훌륭합니다. 건반과 함께 연주를 하니까 아주 쓸만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없는 작은 교회나 소그룹 찬양단이나 야외 전도회 찬양할 때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서 소개드립니다. 인터넷 검색에서 미니 전자드럼으로 찾으면 여러 업체의 드럼이 나오는데 제가 쓰고 있는 것은 삼위 악기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가격은 보통 6만 원 내외인데요. 자체 내장 스피커가 있고 스네어 하이 탐탐, 미드 탐탐, 플로어 드럼이 있고 하이햇 크러쉬, 라이드 심벌과 하이햇하고 베이스 드럼 페달이 있습니다. 전원은 USB로 연결되고 이어폰 단자가 있어서 외부 앰프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 드럼 사운드를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고 녹음도 할수 있어서 연습한 것을 다시 들어볼 수 있습니다. 내장 스피커로 들으면 장난감 소리처럼 느껴지는데 큰 스피커에 소리가 나오게 하면 꽤 괜찮은 사운드가 나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야마하 전자드럼 소리랑 비교해 볼게요. 단점은 정식 드럼에 비해 엄청 많겠죠. 치는 세기에 따라 강약, 즉 벨로시티가 없고 심벌도 치는 부위에 따라 소리가 달라야 하는데 그냥 한 가지 소리만 나고 심벌이나 드럼을 잡았을 때 소리를 멈추는 효과도 없고 드럼 패드 크기가 작고 배열이 보통 드럼과 달라서 처음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이햇과 베이스 드럼의 페달이 작은 스위치로 되어 있어서 딱딱 소리가 나고 고정시키지 않으면 자꾸 밀려서 도망가고 좀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페달 전선이 약해서 잘 끊어지기도 하고요. 살때 들어있는 드럼스틱은 정말 아이들이 쓰기 좋은 짧은 것이라 장난감 느낌이 팍팍 납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운드는 우습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말 싸고 볼품없게 생겼다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간이 작은 곳에서 가성비 있는 제품이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쓰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들려드린 소리를 어떤 음향 기기로 들으셨냐에 따라 느끼는 게 다를 겁니다. 요즘 대부분 핸드폰으로 보시는데 핸드폰 스피커는 음을 다 표현하지 못하죠. 스피커가 큰 오디오에서 들으시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최소한 이어폰을 끼고 들으셔야 좀 좋다고 느끼실 겁니다. 누구나 느끼는 건 다르니까 구입하시기 전에 여러모로 감안하셔야 할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